지난 시간에는 고성능 전기차의 핵심 소재인 하이퍼에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이퍼에너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스코 경영연구원 이종민 수석연구원입니다. 하이퍼에너 제조는 제철소에서 생산된 열연강판을 열처리하는 과정인 예비 소등부터 시작됩니다. 하이퍼에너는 얇게 만들수록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비 열처리 과정을 통해서 소재의 가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처리를 거친 소재는 냉간 압연을 통해 얇고 균일한 두께로 가공됩니다. 이후 특정 온도와 시간 동안 소등 열처리 가공을 통해 냉간 압연을 거친 소재의 조직이 바뀌면서 자기적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공정을 거쳐 생산된 하이퍼에너는 모터코어 제조 시 가공성을 개선하기 위해 결형 코팅액을 도포하는 공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얇은 하이퍼에너를 구동 모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심, 다시 말해 코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하이퍼에너 철판을 일정 모양 및 크기로 가공하여 차곡차곡 쌓은 후 이 판들을 잘 붙여야 합니다. 이를 잘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술은 철판에 홈을 만들어 서로 끼운 후 용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모터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철선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코스코는 용접보다 더 좋은 체결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끝에 셀프 본딩 기술을 2016년에 개발하였습니다. 셀프 본딩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얇은 접착제 같은 코팅을 전기광판 표면에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전자기적 특성은 저하하지 않고 강하게 접합하기 때문에 소음은 줄이면서 모터 효율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셀프 본딩 기술을 적용하면 용접 체결 방식 대비 모터 코어의 철손이 무려 10% 이상 줄어들고 모터 소음도 5dB 이상 개선됩니다. 하이퍼에너가 전기차 구동 모터의 핵심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 수요가 전기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건조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들을 보면 전력 소모량을 기준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등급은 바로 컴프레셔의 성능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실제로 냉장고, 건조기가 소모하는 에너지의 70% 정도는 컴프레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5등급 제품의 컴프레셔를 포스코가 만든 하이퍼에너를 사용한 1등급 제품으로 바꾼다면 에너지 소비를 30에서 40% 저감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본다면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설하지 않아도 동일한 전력 생산으로 국가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국내에서 판매되는 에너지 효율 2에서 5등급의 냉장고 컴프레셔를 포스코의 하이퍼에너로 만든 고효율 컴프레셔로 바꾼다면 연간 약 7.1GWh 규모의 전력 사용이 절감되고 3,300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 1기의 용량이 1GWh 정도 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7기를 대체할 수 있는 엄청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이퍼에너 제조 과정과 포스코에 하이퍼에너를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